스포츠 나왔고요. 시작부터 대폭발. 아주 오랜만에 나온 대폭발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왔군요. 축하합니다. 아주 시작부터 화끈하게 픽두를 시작합니다. 와, 진짜 머리 쪼개고 싶네요. 실버. 픽돌만 두 개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정말 간만이네요. 예, 로맨싱 사가 리 유니버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뽑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하려고 켰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하도 뽑기가 안 되고 고난이도 좀안 깨고 넘겼더니 좀 흥미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잘안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주얼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얼이 없으면 뽑기를 못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고난이도 못 깨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억 제도전이 나오다 보니까 뭐 게임을 또 많이 안 켜도 된다 하는 좀 그런 루틴 자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더안 보게 됐고, 다른 거를 더 몰입하다 보니, 뭐 다른 게임이 됐든, 아니면 좀 현실에 집중하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로맨싱 사가를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겹쳐가지고. 하여튼, 언제까지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접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해왔던 시간도 있고, 뭐 돈도 들인 것도 있고, 쌓아왔던 게좀 아까워서, 그런 게 있어서 좀, 계속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예전만큼은 좀 아니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께서 뭐좀 기다리신다거나 좀뭐 요청하시는 게 있다면 뭐 저도 응할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뽑기를 들어가 보시면 뷰네이팽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타티아나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극딜러로서 좀 괜찮다고 합니다. 비네이도 고난이도에 계속 괜찮고 샤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받았다고 해요. 일본판에 비해서. 그래서 성능이 다 좋은 애들만 있기 때문에 뽑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뽑기 갑니다. 꽃이 나왔고요. 시작부터 대폭발. 아주 오랜만에 나온 대폭발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왔군요. 축하합니다. 아주 시작부터 화끈하게 픽두를 시작합니다. 와, 진짜 머리 쪼개고 싶네요. 실버. 픽돌만 두 개나 나왔습니다.
야, 진짜 이런 적은 처음인데, 대폭발이 나왔는데 픽돌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 설레게 해놓고선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진짜 머리 쪼개고 싶네요. 진짜. 아, 진짜 열받아. 노랭이가 나왔습니다. 노랭이가 믿고 있다고. 또 노랭입니다. 노랭아. 아, 왜안 터지니? 아, 호수 냄새가 나. 정말 숨 막힙니다. 제가 숨 막힙니다. 픽돌 세 번째입니다. 미쳤네요. 게임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그냥. 자, 30분 만에 지금 SS가 3개가 나왔는데 다 픽돌이에요. 미친 게임입니다. 진짜 미쳤어. 아, 또 대폭발이 아닙니다. 노랭이 아주 그냥. 저를 엿먹이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이놈의 게임이.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망한 것 같고요. 픽업 안 나오죠. 무쿠자입니다. 아, 그래도 무쿠자가 나왔네요. 픽업은 나오겠네. 왜안 터지니? 여기는 안전하다. 샤르가 나왔습니다. 샤드가 나왔고요. 네, 찌르기도 되고 뭐 지능 디버프 그렇다고 합니다. 오디 이제 게이지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네, 추가타도 있고요. 뭐창 딜러로서는 뭐 성능은 괜찮은 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제가 원하는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60번 만에 픽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절레절레. 요즘 따라 천장을 쳐도 올컬렉이 아니에요. 그 라운지 게시판 보면은 이제 비틱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될것 같다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맨날 돌립니다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진짜 그건 잘 되는 분들만 올리는 거죠. 진짜 안될 때는 정말 때려 죽어도 안 됩니다. 인둥이에 나왔고요. 대폭발이네요. 아이 실버잖아 이거. 저 땡그란 눈 뭐야 저거? 와, 이 실버 미쳤네 아주 그냥. 언제적 실버야?
와, 신기. 픽셀 몇 번 나온 거야, 진짜. 어우. 미치겠네, 미치겠어. 와, 이 와중에 또 중국이네. 여기 난장하다고? 나 중요한. 무쿠자인데 제가 무쿠자 나와가지고 좋았던 적이 진짜 별로 없어요. 기대가 안 됩니다. 터지지도 않네, 심지어. 뭐 어쨌든 픽업은 나온다는 건데 글쎄요. 아, 나와 금고리가 널 이끌 것이다. 타티아나. 타티아나 먹었습니다. 아, 제가 원하던 타티아나 먹었고요. 네, 화력에 되게 좋은 타티아나 우디 딜러 추가타 딜러고요. 데미지 감소 어빌도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일본판보다 조금 성능적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115이죠? 네, 110 연차 만에 픽업 2개 건지고 픽둘 3개 맞나요? 정말 그지 같은 확률. 네, 어쨌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철수를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 있는 로크부케를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만, 아, 제라르도 먹고 싶고, 하지만 주얼이 없는 관계로 포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아휴, 게임하기 더럽게 힘듭니다. 유혹도 없어지고. 예, 뭐 그러네요. 아무튼 언제까지 이 게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간이 뽑기 영상 올리고 뭐 고난이도도 뭐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아, 옛날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진짜 그 올리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니, 게임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예, 아무튼, 아, 정말 힘드네요. 아휴, 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게임 오래오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